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부산. 부산까지 와서 우리 촬영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엄청난 주제죠? 그렇죠. 오늘은 본노만해. 아, 본노만해죠? 네. 본노만해는 이제 플라제 세조와 묶어서 이제 본노만해로 불리기도 하는데 빌라지가 99헥타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메크루가 57헥타르, 그 다음에 그랑크루가 무려 73헥타르 정도로 그랑크루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랑크루 같은 경우에는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리메크루는 14개입니다. 보통 토양은 이제 점토지를 베이스로 해서 이회암, 그 다음에 석회암이 이제 뒤섞여 있고요. 토양의 깊이는 이제 좀 구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몇십 센치에서 1미터 이상도 되고 이제 파세린이나 이제 플라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부분 이제 동쪽과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본노만해 지역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를 살펴보면 18세기의 작가 이제 꾸레테베의 말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본노만해 마을에 평범한 와인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일 만큼 본노만해를 굉장히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랑크루의 경우에는 클로드 부조처럼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랑크루를 획득한 게 아니라 오로지 뛰어난 퀄리티, 품질로만 이 그랑크루의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메크루도 빌라지로 내려갈 뭐 와인들보다는 그랑크루로 올라갈 와인들이 훨씬 많이 있고요. 빌라지 중에서도 프리메크루로 올라갈 이제 승급될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노만해는 부르고뉴의 그 어떤 지역의 와인들과 비교해도 특유의 이제 세련미와 화려한 풍미, 그 다음에 강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와인이 막 출시된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향신료 향기에 아주 잘 익은 과릭 캐릭터를 지니고 있고 일부 와인들은 이제 굉장히 화려한 꽃향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가죽, 그 다음에 버섯, 그런 어제 이거 좋아하시나? 어제 우리가 새벽 2시인가 3시에 마셨던 그러니까 91년 정도 되면 이제 한 뭐 30년 이상 숙성되면 그러니까 뭐 트러플이라든지 레더라든지 그런 굉장히 얼씨한 느낌이 나면서도 이제 입안에서는 벨벳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감미로운 탄인을 보여주죠.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는 거 어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 작가님하고 새벽 5시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찍은 게 보니까 새벽 5시 1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시는 거 같지? 이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새벽 5시까지 먹고 지금 아침 11시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드네요. 어린 본노만의 와인들은 이제 단단한 구조감과 뛰어난 집중도, 거기에 이제 풍만한 바디감을 지닌 와인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출시가 되고 이제 최소한 빈티지와 캐릭터에 따라서 빌라지급 와인은 최소 이제 5, 6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메크루는 보통 7, 8년, 뭐 밭에 따라서 빈티지에 따라 또 15년 이상 필요한 와인들도 있고요. 그랑크루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10년에서 15년, 이제 뭐 좋은 빈티지의 좋은 밭은 2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숙성이 꽤 오래 걸리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도도 좋고 바디감도 뛰어난 아주 좋은 와인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볼 때 본노만해 지역은 이제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의 포도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노만해로 판매되는 플라제 에세주를 포함하더라도 재배 면적이 쥐리 샹베르땡의 이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비교적 작은 AOC지만 그래도 이제 그랑크루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뭐 이 지역의 핵심은 이제 가장 뭐 남단에 위치한 이제 라타슈를 시작으로 이제 로마네 콩키, 라로마네, 로마네 생리방, 루시브, 에세조, 뭐 그랑 에세조로 이어지는 이제 그랑크루 루트인데요. 이 핵심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디쇼, 오레뇨, 크로파랑투 같은 이제 주옥 같은 프리메크루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노만해의 포도밭은 뉘생조주 프리메크루인 이제 오브도의 북쪽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는 이제 D974 도로가 인접해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좌측에 포도밭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우이 작가님 저기가 무슨 맛이다 저기가 무슨 맛이다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진짜 네.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안 해요. 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뭐 근데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 보네. 기억 안 나요? 저기 로마네 꽁띠에서 시작해서 그때 이 작가님 왜 차에서 내려있고 자 여기 빨리 외워봐 해서 라로마네까지 계속 이 작가님 뛰어가지고 라로마네로 해서 라따슈 옆으로 돌아서 다시 이제 우레뇨바까지 가가지고 본 그 루트만 외워도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긴 도로를 따라가면 이제 나중에 클로드 부조와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보노마네의 북쪽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토막 상식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노마네와 클로드 부조가 만나는 구역에 이제 도멘 비조의 화이트 와인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르고뉴 오트코트드 니라고 생산이 되는데 생산량이 딱 300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배럴인데 부르고뉴에서 가장 비싼 화이트 와인 꽃디드 리에서 뮤지니 블랑보다 보통 한 두 배 반 정도? 거의 세 배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배웠던 고비에의 뮤지니 블랑보다 그렇죠. 세 배 정도 비싸다. 그때도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걸 살렸는지. 자 다시 보노만에 돌아와서 이제 경사가 가장 완만한 한 뭐 4도 뭐 10도 요 정도 되는 곳에 이제 그랑크루 밭들이 몰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노폴이 무려 4개나 됩니다. 바로 이제 도메드랄 어머니 콩키가 소유한 로마네 콩키, 그 다음에 라타슈, 여기 보시는, 여기 있죠. 로마네 콩키, 그 다음에 라로마네 라타슈, 그 다음에, 그 라마시아에서 소유한 라그랑 루이까지 무려 4개의 그랑크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시브루, 로마네 생디바, 그랑의 부조, 에세조는 이제 많은 생산자들이 나누어서 소유를 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이제 그랑크루 먼저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와인은 바로 이 라 로마네 콩티입니다. 포도밭 사이즈가 1.81헥타이고요. 로마네 콩티는 이제 1584년에 르클로데 클루를 이제 클로드 꾸장하게 판매하면서 이제 로마네 포도원에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크루넨브루 가문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1651년에 처음으로 이제 라 로마네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1760년에는 이제 앙드레드 크루넨브루 맞을 거예요. 앙드레드 크루넨브루가 이제 루이 프랑수아 드 브르봉에게 이제 콩티에게 네, 그때 당시로 이제 92,400 리브르의 포도원을 팔았는데 이때 이 가격이 이제 주빌 샹베르땡의 탑 그랑크루인 클로드 베즈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비싸네요. 그때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다. 그래도 한때는 좋은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새 주인 아래서 라 로마네 콩티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와인은 사실은 실제로 소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꽁띠공이 본인과 친구들을 위해서만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뭐 로마네 콩티는 드니몽제아 이제 그 에떼 있는 마니엄과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로마네 콩티가 이제 꽁띠공이 양적인 생산이 아니라 뛰어난 품질에 집중을 하라는 짓을 해요. 그 당시 이제 관리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너무 이제 과실이 포도들이 많이 달려 있으면 뛰어난 품질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품질이 과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도밭에 가면 이렇게 포도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이제 포도의 퀄리티가 떨어지니 이제 과실치기를 많이 하라는 그런 문구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인의 품질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꽁띠 왕자는 이제 1776년에 사망을 하였고 이제 아들이 물려받았지만 1793년에 이제 혁명가들한테 포도밭이 몰수가 되죠. 이제 네.
보기에는 안 뺏겼잖아. 근데 여기 뺏겼다 이거지. 뭐 문제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후에 계속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가 이제 자크마리 디보블로셰가 이제 포도원을 구입하였고 그의 딸인 이제 에드몽 고당드 블랭과 이제 결혼을 하였고 1906년에 이 결혼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블랭 가문이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뭐 1930년대에 경제적인 위기와 이제 전쟁의 이제 피해로 이제 포도밭이 이제 피폐해지자 이제 빌렌의 처남이었죠. 빌렌의 처남인 이제 자크 샹봉이 이제 자신의 지분을 판매하기를 원했고 바로 그 지분을 이제 앙리 르루아가 구매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렌 가문과 르루아 가문이 이제 로마의 공티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블랭과 뭐 르루아 이제 로크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관리를 같이 하면서 이 로마네 꽁띠 전 세계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여기 꽁띠에만 이제 할 말이 많으니까 또 토막 상식 하나를 또 가르쳐 드립니다. 이 작가님 그 랄로비즈 르루아가 DRC에서 경에 손을 떼요. 자 봐.